수량 식당 활성화를 위해 제가 만든 기획안입니다. 한번 보세요. 어때요?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, 팀장님. 요즘 쿡방이 대세인데 트렌드와도 아주 잘 맞는데요? 시선머리 좀 할 것 같은데요? 메뉴 선정은 고민정 씨가 하세요. 소량에 오신 고객들이 선호하는 메뉴가 뭔지 파악해봐요. 홍보 홈페이지는 종훈 씨가 홍보팀하고 의논해보고요. 성 대리는 소량에 가서 매니저와 제반 사항을 검토해주세요.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네. 네. 저 팀장님. 이 기획안 말인데요. 혹시 그때 제가 드린 기획안 아닌가요?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? 분명히 그때 제가 드린 겁니다. 그런데 어떻게 이걸... 난 기억이 안 나는데? 한순희 씨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? 소량을 위해서 일을 추진하시는 건 좋습니다.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지 않나요? 이런 식이라니?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지? 내가 한승희 씨 아이디어를 도용이라도 했다는 거야? 도용이 아니라 이건 제 겁니다. 어? 그럼 당신이 한 그런 증거를 대봐. 제 컴퓨터에 저장돼 있습니다. 그럼 내 걸 빼돌렸나 보네. 팀장님! 소량 매출이 당신 때문에 바닥을 치고 있어. 살릴 방안을 내놨으면 고마워해야지. 지금 이 태도는 뭐야? 그럼 지금이라도 접을까? 소량이 망하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둘까?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. 사고치지 말고.